어느 날 두 종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길고긴 싸움 끝에 인간이 승리했습니다. 예.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땅속에 봉인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수백 년 정도 한 에보스산 2017년 전설에 따르면 산에 오른 이는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키루니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저 때가 2017년이었구나. 그렇구나. 저거 발 시가 7로 바뀌어버리네. 저거 발만 안 걸렸으면 이 게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을. 떨어진다. 왜 올라가서? 왜 떨어져서? 왜 그랬니? 그러게. 왜 그랬을까? 그니까. 그랬으면 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 고생 해라. 랄까? 이건 좀 나의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언더테일. 내 극단적인 생각이 언더테일이었구나. 내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리셋. 어래? 이거 돼 있네? 아닌데. 들은? 아, 전에 했던 거 아직 있구나. 있는데. 아니? 어, 오케이, 오케이. 리셋. 아니. 안 돼! 아, 너네 불렀는데 해야지. 응, 됐다. 이런.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아, 게임을 나는 완전히 그 한번 지웠다가 전체적으로 파일을 다 지우고 다시 다운받았었거든요. 근데, 있네? 근데 뭐, 얘네를 불렀으니 해야지, 뭐, 어떻게, 그지? 그래, 중간에서부터 써야지. 아. 지인님 어서오세요. 이키루님 어서오시고요. 레몬님 어서오세요. 자꾸 무시해버리네. 우리한테 강제 노동 루트를 선물해줬어. 아, 근데, 아, 참.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쟤네는 나 공격해오는데, 나는 왜 쟤네한테 자비를 줘야 되는 겨? 아, 왜 줘야 되냐고? 그럼 없애. 어, 누나가 현자를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야 게임이 진행되니까. 그렇군, 알았어. 누나가 현자가 돼야 게임이 진행되니까. 반가워. 내 이름은 플라위. 노란 꽃 플라위야. 아, 쟤 남자 아니었나? 남자임? 남자예요? 나중에 어쨌든 비열해지지 않나? 히히히. 왜 계속 나한테 자기소개를 시키려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러다니 예의가 없네. 아, 근데 미안한데 너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나는 전에 했던 게임이 어떻게 됐었는지 전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너를 모른다는 듯이 난 바라볼 수가 있어. 누가 좀 예절 교육을 좀 해줘야겠어. 작고 힘없는 나라도 알려줘야겠네. 그럼 준비됐어? 나중에 내가... 간다. 어? 뭐가? 그럼 나중에 누나도 이 캐릭터 맡아야겠네. 오케이. 아, 시킬 걸. 아니야, 다음에 너가 많이 나오겠지. 뭘 많이 나와? 안 나와. 하트 모양이 보이지? 저게 네 영혼이야. 네 존재의 정수지. 네 영혼은 약하지만 레벨을 많이 올리면 강해질 수 있어. 레벨이 뭐냐고? 바로 러브지. 물론 내가 딴 건 기억 안 나도 이 부분은 기억나. 하도 맞아가지고. 러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나눠줄게. 여기서 피해야 된다는 건 알아, 내가. 그것만 알아. 에헤? 어, 누나 순순히 그걸 받으려고 했었구나. 아, 난 순순히 받았었어, 처음에. 그 부분만 기억나. 내가 왜냐면 어제 확인했거든. 여기 지하세계에선 러브를 작고 하얀 친절 알갱이로 서로 나누지? 준비됐어? 움직여! 친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싫어! 응, 안 받아! 이봐, 친구 놓쳐버렸잖아! 다시 해보자고, 알았지? 응, 안 받아! 장난치는 거야? 너 문외 아니야? 달려! 가라고! 저, 총알로! 어, 대놓고 총알. 이라고 말을 하네. 눈치채고 있었던 거지, 응? 그저 날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런데,
보놓고 휴가! 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응. 야, 와, 와. 이거 스스로 맞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 아, 겁나 아플걸? 아, 날라다. 아, 싸닥션. 나쁜 생물이로구나. 이 순수하고 가여운 아이를 괴롭히다니. 아, 무서워하지 말랴, 마가야. 내 이름은 토리엘. 페어를 관리하는 자란다. 떨어진 아이는 없나 매일 이곳을 둘러보고 있지. 네가 오랜만에 여기에 떨어진 첫 인간이로구나. 이리 오렴. 지하를 구경시켜줄게. 여기서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더라면! 이쪽이란다. 당신이 저를 한번 고쳤다고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거죠? 뭐지? 야, 저 의심병 어쩌면 좋을까?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모르는 곳을 방황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누나는 저렇게 따라갈래? 아니? 그렇지, 그렇지.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건 그러네. 페어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솟아오르니 당신의 의지도 솟아오른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 뭔가 엑스트라 캐릭터들 또는 이제 지금부터 나온 캐릭터들은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맞습니다. 무조건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도. 물론 성별은 따지지만. 그래, 형 먼저.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한단다, 아가야. 페어에서 지내는 법에 대해 가르쳐줄게.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나를 근데 살려줄 유일한 사람이 너 어쩌냐. 배어는 퍼즐로 가득하단다. 이제 와서 보니까 왜 퍼즐로 가득할까? 퍼즐을 통해 고대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지. 그럼 당신 어떻게 오셨어요? 방에서 방으로 건너가려면 퍼즐을 풀어야 한단다. 이 퍼즐을 자기가 만든 거지. 퍼즐에 익숙해지도록 하렴. 반대로 왔는데? 반대로 왔는데? 아, 그러게. 두려움 없는 자, 앞으로 나아가라. 용기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둘 다 가운데 길로 가지 마라.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러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한단다. 걱정하지 마렴. 네가 눌러야 할 스위치를 다 표시해 두었단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와도 다 알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네. 표지를 보안이 참 강하군요. 표지를 읽으려면 Z키를 누르시오. 지금까지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시오. 네. 명령 전에 싸가졌네. 이 스위치를 눌러요. 토리엘. 너무 대놓고. 아, 고마워요. 존댓말 써주면 고마운데. 아우, 대놓고. 보안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우, 대놓고. 보안이 이렇게 약하구나. 너무 대놓고. 이 스위치를 이 스위치도 눌러요. 토리엘. 아우, 친절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이 아파. 외로웠구나. 외로웠구나. 스위치 안 눌러? 아, 그렇구나. 어서 왼쪽에 스위치를 누리렴. 이거 읽은 게 누른 걸로 생각해서 순간.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가야. 아, 네, 감사합니다. 모든 스텝이 자랑스러워. 다음 방으로 가자꾸나. 내가 자랑스럽대. 뭐 했다고. 여기서 안 가고 버티고 스위치 있으면 스위치 하나 눌렀을 뿐인데. 그니까 이 지하 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괴물이 공격해 올 수도 있어. Alessandra Flores. Hi.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걱정 마렴. 정말 간단하니까. 괴물을 만나게 되면 전투가 시작된단다.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친절한 말을 건네보렴. 그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금방 돌아올게. 그냥 엄마한테 여행을 같이 가자고 설득했으면 되는 일 아니었을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저 연습용 인형과 한번 대화를 해보자꾸나. 아, 네. 대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전투하면서 대화를 풀어버리는. 연습용 인형과 만났다!
아, 안녕! 인형. 살펴보기. 연습용 인형. 솜털 심장과 단추 눈을 가졌다. 널 보고 있자니 정말 기뻐. 왜? 인형은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 그거야 그렇겠지, 인형인데. 그렇지. 인형이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더 무섭다, 야. 당신은 인형에게 말을 했다.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다. 헤이, 듄! 헤이, 버디! 도리는 기뻐하는 것 같다. 아, 기뻐한데, 이걸, 아, 승리했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였어. 인사법은 이거였어. 인사법은, 이거, 인사법은 이거였어. 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구나. 아, 나 잘했대. 가버렸니? 나 잘했대. 이 방에는 다른 퍼즐도 있단다. 네가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음? 아니, 네, 풀어볼게요. 뭘 하면 될까요? 요 사이 뭐 없나? 그러고 보니까 쭉 가면 돼. 아이, 깜짝아. 리디냥님 안녕하세요. 프로기시 당신을 공격해왔다. 리디냥님 어서 오세요. 예, 또 칭찬하기 위협하기. 프로기 이적에게 삶은 고단하다. 아아 응. 아 어? 어 째려보기 스킬 아니? 그래, 상사님이 상사님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으면 삶이 고단하긴 하겠다. 근데 저런. 아, 우리도 고단한 삶을 보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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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왜? 왜? 아, 응? 왜? 어, 상사 때문에. 어. 응, 상사가 누굴까? 누굴까? 서쪽 방은 동쪽 방의 청사진이다. 아, 그래? 모르겠음 뭐. 아, 저 여기는 이게 그 퍼즐이야.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어우, 이럴 수가. 퍼즐이 필요 없어. 하나하나 다 불린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편하다. 치트다. 이 퍼즐은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는구나. 아니, 지금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현실에서 눈앞에 저런 뾰족이가 있으면 충분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답을 알고 있어도. 아, 린님 너무 슬픈 말 하시네. 프로기 운명이 나랑 명장 운명. 아유, 저희, 아, 그럼 프로기는 너무 행복한 운명인 거지. 헐. 지금까지 정말 잘. 아, 너무 행복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단다, 아가야. 하지만 네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야겠구나. 이 방의 끝까지 혼자 걸어가 주었으면 해. 나를 용서해 주렴. 아, 참고로 리리냥님도 말 놓고 싶으면 난 좋아. 놔줘. 저도 상관없습니다. 어, 저도 상관없어요. 어, 야. 기껏 여기까지 안내해 준 줄 알았는데 버리고 가네. 어, 그렇게 토리에 토리에. 좋은 뭐라 해야지, 몬스터라 해야 뭐 없는데. 쭉 가면 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여기. 토리에 어디? 토리에 됐다. 토리에 됐다. 뭐래? 역시 뭐야? 역시 사람 본능적으로 저 나이는 따라가게 됐구나. 뭐래? 뭐래? 잠깐. 에? 아 안녕. 걱정하지 마려 마가야. 널 떠나지 않았단다. 그저 이 기둥 뒤에 서 있었을 뿐이야. 아, 무시하고 쭉 가볼걸. 거기 있었으면.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뭔데요? 너의 자립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아. 인간 한 명의 자립심을 시험하는 것 치곤 너무 짧지 않나요? 시험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널 잠시 혼자 둬야 했었거든. 아. 꼭 여기에 있으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단다. 좋은 생각이 났다. 이 휴대전화를 줄게. 어머나, 공짜.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전화를 하렴. 아싸, 공짜! 저 세계에서 휴대전화. 착하게 있어야 한다. 알았지? 뿌닥님 어서 오세요. 피뿌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하는데 처음 했던 게 너무 예전이어서 거의 처음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전화할 수 있든가? 약간 전화 지금 안 될걸?
그런가? 아이고.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아! 아니!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하하하하하. 어디서 구라를? 그 방 앞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은 퍼즐들이 있단다. 혼자서 푸는 건 위험해요. 그렇구나. 저 얌전히 있을게요. 얌전히 있을 거예요. 하하하하하.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네. 거짓말을 입에 발랐네 그냥. 가자. 낙엽을 밟을 때 바스락거리는 즐거운 소리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저장! 저장됨! 나이스! 다규님 엄마 말 안 듣는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장님이 되겠습니까? 에이. 하나만 가져가시오라 쓰여있다. 하나를 가져갑니까? 네, 당신은 사탕 한 개를 집었다. 아싸. C키를 눌러 메뉴를 여시오. 아, 있다. 전화.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엄마라고 부르기. 이런 게 있었어? 엄마라고 부르기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엄마라고 부르기. 토리엘이에요. 어? 방금 날 엄마라고 불렀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좋니? 날 엄마라고 부르는 게? 우리 그냥 여기 살까? 가지 말고? 우리 그냥 토리엘이랑 여기서 살까? 어, 좋은데? 여기서 살아버린다. 좋은데? 그런 엔딩 없대? 그럼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하렴. 삐! 누구부터 할까? 오스부터. 아싸. 너부터요? 너부터. 아싸. 개굴. 개굴. 신뢰할게 인간. 안녕 개구리. 괴물들과 싸울 때를 위한 조언 하나 해줄게. Thank you very much. 특정 행동을 하거나 거의 쓰러뜨릴 때까지 싸우면 말이지. 괴물들은 너랑은 더 싸우려 하지 않을 거야. 괴물이 너랑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면 부디 자비를 보여줘 인간. 개굴. 가람님 어서 오세요. 의지가 충만해진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나이스. 하자마자 걸렸다. 윔섬이 순하게 다가왔다. 순하게. 순하게. 응? 이거 노란색 되면은 살펴보기. 그게 자비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이 괴물을 싸우기엔, 이 괴물은 싸우기엔 너무 섬세하다. 아, 응. 아, 섬세하구나. 훌쩍. 이럴 수가. 너무 귀여워. 그렇게 왜 나왔니? 라벤더가 나프탈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아, 응. 아유, 귀여워라. 어, 나 저 냄새 좋아하는데. 승리했다! 나이슈! 가자! 이거! 기억 안 나! 아, 통과했으면 됐어.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 시나몬이니 버터스카치니 잠깐만 말하지 말아보렴. 버터스카치지? 아! 네. 네. 아! 네. 시나몬인데 이번에 나 최근에 시나몬을 넣은 코코아 마시는데 빠져가지고 이번에 시나몬인데 아, 미안. 취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래. 그래, 고맙구나. 일단 끊음아. 아. 하려던 거 그만두고 아. 새로운 거 만들겠네. 그러게.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버터스카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네 취향이 어떤진 알지만 접시에 담겨있으면 안 먹을 거니? 아니요, 저 전에 먹었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 이해한단다. 네? 뭘요? 그나저나 잘 참아줘서 고맙구나. 아, 네! 지금! 아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또 주변에서 공깃돌을 모아 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하하하하. 탐험이라든가 네. 탐험이라든가 탐험이란 건 절대 안 했어요. 응.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라예요. 네. 전부다. 하지마. 삑. 나란딴딴. 됐다. 짠. 뿅. 아. 짜잔. 바로 잡이. 바이바이. 대체 쟤는 왜 순하게 다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나가는 걸까? 아까 그냥 한 번에 다 말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토리엘. 여보세요? 알레르기는 없지. 그렇지?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는 있는데. 전혀 상관없죠? 어? 아, 왜 물어보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버터스카치 파이 맛있어. 먹어본 적 없지만. 난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어. 요쯤에서 이것은 아이. 아, 그렇지. 여기 낙엽을 밟지 마시오. 이거였단 말이지. 자, 다시 올라가서. 아! 일단. 아! 왜! 일단, 윔선부터 바로 잡이를. 나 너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넷. 깡충, 깡충. 와이! 맞다, 이제 오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완전 맘 놓고 있었네. 전장은 겨자씨 냄새로 가득하다. 왜? 제 겨자 달고 있니, 설마? 프로기신 당신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아 다행이네. 얼굴을 붉혀! 왜! 내가 창피해지잖아 뭔가! 프로기신 당신과 싸우길 주저하는 것 같다. 아 그러면? 아 오케이. 승리했다! 나이스! 뭔가 돈 받았다. 뭔가 현금을 받았다. 현금을 받았어. 이럴 수가. 이렇게? 아, 됐다. 아래층의 표지판을 읽지 않았습니까? 아, 밟지 말라는 거요? 근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 칸 더 가도 되든가? 안 되든가? 옆으로. 더 가도 되지 않나? 두고. 아, 됐다. 다행이다. 이거 명잔. 아하, 이보쇼. 누가 밀어도 좋다고 했지? 그네가 저쪽으로 움직여달라고? 응. 좋아, 특별히 해주지, 귀염둥이. 아니, 좀만 더 가! 조금 더 움직여달라고? 좋았어, 이건 어때? 돌인 만큼 마음이 없어. 이 모양이 아니었나? 좋아, 이제 하겠다. 아, 됐다. 이건, 아이고. 뭔 놈이 돌이 말 안 들어. 왜 와! 오지 마! 관심종자. 아, 어제라도 관심 받고 싶어. 오지 마! 프로기스는 앞치로 폴짝였다. 아, 응. 영혼리스 돌덩이. 아, 기분이 좋아 보인다. 다행이네. 기분이 좋다니. 얼굴을 붉히며 개굴. 개굴. 앞으로도 돌아올 때도 이제 영혼을 넣어서야겠네. 당신과 싸우길 주저하는 것 같다. 달려주기. 아, 네, 제가 다규입니다. 제가 다규고요. 아무나 한마디 해봐. 목소리로 차이를 드려야지. 이제 이 사람이 명자고 명자 씨. 제가 웃습니다. 응, 그거야. 응, 그거예요. 끝. 다들 개성이 너무 완벽하죠. 아, 야! 잠깐! 야! 아! 밑에 돌덩이.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응, 있어! 아주 제대로 굴리는군, 그래. 돌이니까? 야, 차지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오히려 발 아플 텐데? 저 정도 크면 발 아프려나? 언젠가 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치즈를 가져갈 것을 알기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아우, 저 충만해진다. 귀엽다. 이 치즈는 탁자 위에 꽤나 오랫동안 놓여있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근데 치즈를 주고 싶으면 내가 그냥 그걸 갖다 떼가지고 주면 되지 않아? 왜 안 주지? 떼서? 쥐가 스스로 가져가길 빌며. 아. 아. 이거 잘 자고 있네. 응, 아주 잘 자고 있네. 아주 잘 자고 있다. 이거 오스. 아, 이거 오스의 성격이랑 너무 딱 맞아. 이럴 수가. 너무 잘 어울려. 유령이 큰 소리를 반격해서 지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 강제로 옮깁니까? 아니 뭐 굳이 뭐. 아니 근데 갈 데가 그럼 없네? 어래? 길만큼 넘겨야 되잖아. 저기 아직 안 갔나? 에? 뭐 강제로 옮겨야 돼? 굳이 강제로 옮기고 싶진 않은데? 옮겨. 땅. 내 스타블럭이 나타났다! 어, 이 BGM 완전 좋은데? 오스님이랑 너무 잘 맞네. 이상적이다. 또 살펴보기. 내 스타블럭, 이 괴물은 유머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전혀? 아, 난 너무 재밌어. 그렇구나. 응, 축하해. 으이. 내 스타블럭은 여기로 오지 말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안 가면은 유혹하기가 있네? 이 유혹하면 어떻게 되나? 유혹하기 해보세요. 저 유혹하기 제가 써도 됩니까? 누구한테 쓰게 저걸? 아니 왜 나? 여기 제 기분이 아니야. 랩스타 블록은 여기 오지 말아주길 바라고 있다. 난 가려고 안 해! 엄연히 말하면 저 둘이 시켰어. 내가 아니야. 응. 어, 이거 우리 파먹여버리네. 어. 응원하기. 당신은 랩스타 블록에게 애써 없어 보여. 애써 주인공, 웃어 보였다. 이 주인공 성격도 상당히 애써 누나 웃어 보였다. 딱 누나네. 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너도 그렇게 웃니? 너도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좀 더 밝게 웃어주자. 아이고. 내 스타블록이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 해, 기분이 좀 나아 보여? 기분이 좀 나아 보이는 걸 어떻게. 뭐지, 뭔가 처음부터 뒤질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이 좀 나아 보이면 뭘 해줘야 되냐? 쓰담쓰담? 문 없잖아. 뭐 해야지? 응원해주면 되나? 계속 응원해봐. 응원해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 나 뭐했니? 나 뭐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랩스타 블록이 가벼운 논담을 했다! 뭘 하다가? 응원하기. 얘 너무 귀엽다 근데 성격이. 칭찬해주니 랩스타 블록의 비밀이 다시 좋아진 것 같다! 아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차비가 아직은 안 되는구나. 응원. 랩스타 블록은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어? 뭐? 이거 봐봐. 오! 이건 신사 블록이야. 마음에 드니? 어, 완전 마음에 든데? 랩스타 블록이 당신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아, 어, 미안! 에, 너무 좋았어! 응? 맙소사. 평소엔 폐하에 아무도 없어서 오는 건데. 오늘은 친절한 친구를 만났어. 점점점.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 길을 비켜줄게. 바이바이. 바이바이.